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기 사진에 거미가 있죠. 거미가 있고 거미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아름답죠. 오늘 이 거미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오의 고든 수필 거미를 읊은 부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간에 대한 거미의 충고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미를 함부로 대하다. 혼난 선비 이야기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간에 대한 거미의 충고, 이옥, 거미를 읊은 부. 한자 그대로 읽으면 지주부입니다. 지주가 거미입니다. 자, 부는 한문 양식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미를 읊은 부 해설. 생각이 다르면 열받고, 자기만 옳다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고, 이기려 하는 위정자. 눈치만 보는 부하들은 운수도 모르고,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발동구리 같은 벌레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레바퀴는 민심입니다. 국민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말 뜻도 모르는 그들이 거미가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할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시가 거미줄을 걷으며 벌레를 죽이는 거미를 없애야 되다가 거미에게 들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속이고 아첨하고 아양 떠는 나비 같은 놈, 깨끗한 것을 참소하고 이익만 탐하는 파리 같은 놈, 선비인 척 하지만 스스로 자랑하고 시끄럽게 후는 매미 같은 놈, 말은 번들어하나 칼을 품고 봄꽃 탐하기를 좋아하는 벌 같은 놈, 낮에는 숨고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은 놈, 품행이 바르지 못한 경박한 고관대작의 아들 같은 놈, 재앙을 즐기는 부다방 같은 놈, 쓸데없는 일만 벌이는 초파리 같은 놈, 허장성세만 좋아하는 반딧불이 같은 놈, 하늘을 함부로 말하는 하늘서 같은 놈, 옷차림만 좋아하는 하루살이 같은 놈, 운수도 모르고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말똥그리 같은 놈. 나는 이런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 세상에는 나보다 더큰 거미가 있다. 자,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도리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형벌의 당위성과 군자로서의 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당부하는 한문 수필입니다. 거미의 논리에 따르면 거미줄에 걸린 곤충들은 모두 벌을 받아 마땅한 버릇된 품성을 지녔는데, 가령 나비, 파리, 매미 등의 곤충들은 경영심이나 욕심, 자만심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미는 인간 역시 형벌과 재앙을 면하기 위해 군자로서의 도를 지키며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거미의 목소리를 빌려 미혹해진 세상의 모습을 염려하고 군자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독자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좀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감상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자가 저녁의 서늘함에 맞아 뜰에 나가 거닐다가 거미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자는 그냥 이시, 뭐 이선생, 요즘 뭐 이선생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자는 글쓴입니다. 글쓴인데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보다 이 자가 말했다는 좀더 객관화되어 있죠. 객관화한 글쓴입니다. 짧은 처마 앞에 거미줄을 날리며 해바라기 가지에 그물을 펴고 있다. 거미줄을 지금 쥐고 있잖아요. 가로로 치고 세로로 치고 별이로 하고 줄로 하는데 그 너비는 한자가 넘고 한자는 30cm입니까? 그 제도는 규격에 맞으며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거미줄 굉장히 촘촘하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촘촘하고 성글지 않아. 요거는 뭡니까? 별이는 뭐냐 하면은
우리 그물 있잖아요. 그물의 위쪽에 코를 끼워놓고 잡아당기면 그물이 오므라들고 또 피었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거미줄도 아마 이런 구조를 발견한 거죠. 이 거미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고 기이하였다는 것은 이자의 거미줄에 대한 이자의 생각, 상당히 여봐도 뭐 아주 잘 만들어진 거미줄입니다. 이자는 그것은 거미줄이죠.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여기요. 이자가 거미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지팡이를 들어서 거미줄을 걷어버렸다. 거미줄을 걷어버린 이자입니다. 그것을 탁 걷어내고는 또 내치려 하는데 거미줄 위에서 소리가 치는 것이 있는 듯 하였다. 거미줄 위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거미를 은화해서 우의적으로, 우의적하고 우화는 다릅니다. 우화는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의는 빗대어 표현하는,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네 줄을 짜서 내 배를 도모하려 하거늘. 배를 도모한다는 건 뭡니까? 배부르게 먹으려 한다는 거죠. 배를 도모하는 먹을 것을 구할 준비를 하려 한다. 나는 내가 이 거미줄을 짜서 내가 배부르게 먹으려 하거늘. 그대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같이 나를 해치는가? 이 작품은 거미와 이자의 대화를 통해 내용이 전개됩니다. 거미의 항입니다. 이자가 성냄에 말했다. 성냄은 진 거죠.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화막 내면서 수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도 원수에게는 웃음에 악수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 속 이자는 잘못을 깨닫고 도망가서 방문까지 잠그입니다. 덫을 설치하여 산 것을 죽이니 벌레들의 적이다. 나는 다시 또 너를 제거하여 다른 벌레들에게 덕을 베풀려고 한다. 덫은 거미줄이잖아요. 벌레들의 적, 거미에 대한 평가고요. 이자의 목적은 바로 다른 벌레들에게 덕을 베풀려고 합니다. 벌레들의 적인 너를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자의 대답입니다. 다시 웃으며 하는 말이에요. 웃는 것은 웃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우리 남한 선생에서 김상헌하고 최맹길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김상헌은 막 분노해서 막 최맹길이 쓴 글을 막 찍고 이랬는데 최맹길은 웃으면서 그 떨어진 글을 하나하나 자기가 주워서 담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도 당시에 우리 역사가 청나라가 뭡니까? 우리 김상헌하고 이런 분들은 청나라를 치자고 했죠. 그때 청나라 쳐서 막 우리나라 아주 박살 났겠죠.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한 최맹길이 오히려 더 돋보이는 듯합니다. 그다음부터 임금이 다음 임금들이 뭐 충을 강조하느라고 김상헌 이런 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분 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최맹길이 모습,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 모습도 우리가 또 수긍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부가 설치한 그물에 바닷물고기가 걸려드는 것이 어부가 포학해서이겠는가? 포학은 잔인하고 난폭 해서이겠는가? 우인은 중국 고대 산림을 맡아보던 관리인데요. 이 산림을 맡았으니까 산에서 일을 하겠죠. 이분이 놓은 그물에 들짐승이 부직간에 올 부직간은 정육점, 요즘 정육점입니다. 올려진 것이 어찌 우인의 교이겠는가? 우인의 시킴이겠는가? 그거는 어부가 포악해서도 아니고, 또 들짐승 부직간에 올려진 것이 우인의 잘못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법관이 내건 명령에 못 완악하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이 옥에 갇히는 것이 어찌 법관의 잘못이겠는가? 이건 법을 어긴 사람 잘못이죠. 어부 우인 법관의 잘못이 아니듯 거미줄에 벌레들이 걸리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서리적 표현과 유추. 유추는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유추를 통해 금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자죠. 버킷의 그물. 그물을 만든 버킷이죠. 그물을 만든 버킷을 따지지 않고 백익의 불태움. 백익은 불로 동물을 잡는 동의적입니다. 백익의 불태움을 부정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고요의 형벌 제정. 고요는 숭임금 때 법관인데 감옥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따지고, 왜 내만 욕하노? 이런 말이죠. 거미가 거미줄 치는 것이 정당함을 중국의 고사로 주장합니다. 열거법과 서리법이 쓰였네요. 무엇이 그것과 다르겠는가? 내가 하는 일이나 어부, 우인, 법관의 경우가 다르지 않다. 나는 잘못이 없다. 여기도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이자의 논리에 대한 거미의 반박입니다. 더구나 그대는 내 그물에 걸려든 놈을 알기나 하는가? 자, 벌레를 통해 인간의 잘못을 비판합니다. 자,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이 말이죠. 서리적 표현으로 이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비는 허랑방탕한 놈일 뿐 아니라 분단장을 하여 세상을 속이고 번화함을 쫓으며 흰 꽃에 아첨하고 붉은 꽃에 하향을 뜬다. 지적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게 되는 것이다. 허랑방탕은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고. 자, 이런 나비가 걸려든 이유입니다. 걸려든 이유. 허랑방탕하고 세상을 속이고 지적 없기 때문이다. 여기 벌레들을 통해 이렇게 제가 이런 네모 꺽쇠 갈로를 했는데요. 벌레들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소인배다. 옥 또한 참새를 입고 옥이 있잖아요. 옥에 파리똥이 묻어버리면 옥의 가치를 못하겠죠. 파리가 똥을 묻어서 더러워진 것을 뜻합니다. 술과 고기에 자기 목숨을 잊어버리고 이익을 좋아해 실증내지 않는다. 술과 고기에도 막 가서 막 뭡니까? 우리 구더기 쓸죠. 이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게 되는 것이다. 파리가 걸려든 이유죠. 매미는 잠옷 청렴 정직하여 걸하는 선비 비슷하지만 선비가 옛날에 걸을 읽을 때 자왈위선자는 하고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고 있습니다. 선명이라 스스로 자랑하며 선명은 잘 운다는 뜻입니다. 좋은 울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매미의 울음입니다. 매미 울음인데 귀찮게 옆에서 자꾸 지껄이는 소리란 뜻입니다. 선명이라 스스로 자랑하여 시끄럽게로 그칠지는 모른다. 이리하여 걸려든 것이다. 요 보면 요이 선명은 뭡니까? 이 선명은 잘 운다, 좋은 울음이란 뜻인데 귀찮은 울음으로 이렇게 되니까 말 장난 또 말로 하는 유희, 언어유희적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미가 걸려든 이유가 있고요. 벌은 실로 시랑 같은 놈. 시랑은 승냥이여 이리 갔다. 꿀과 칼을 지니고 망령되이 관하에 나간다고 하면서 공무를 본다고 하면서 공연히 봄꽃 타마귀를 삼다. 놀러 댕긴다 이 말이죠. 벌이 걸려든 이유고요. 모기는 가장 엄큼한 놈이다. 성질이 흉악한 짐승 같아. 낮에는 숨고 밤에는 나타나서 사람의 고해를 빨아낸다. 자, 모기가 걸려든 이유들이죠. 그러기에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 잠자리는 품행이 없어 단정함이 없다 그죠? 경박한 공자처럼 편안히 있을 겨를이 없으며 호련이 해오리 바람인 양 날아다닌다. 그래서 또한 내가 그물로 잡게 된 것이다. 이 공자는 지체가 높은 집안 아들입니다. 자, 잠자리가 걸려든 이유들입니다. 그 밖에 분화방인 파는 재앙입니다. 재앙을 즐기는 것, 초파리가 일을 좋아하는 것. 일은 초파리가 일을 좋아하는 것은 뭐냐, 쓸데없는 일을 많이 좋아한다는 거죠. 가치 없는 일. 반딧불이가 허장성세, 허세를 부리며 불빛 내는 것. 하늘소는 함부로 그 이름을 훔치는 것. 하늘이란 이름은 아무나 할수 없잖아요. 아무나 할수 없는데 지가 하늘을 쏟아 이렇게 이름을 훔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명한 옷차림을 한 하루살이. 하루살이도 하루 살면서 쓸데없이 옷차림이 화려하고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말똥구리. 이건 본수를 모르는 거죠. 겉으론 재앙을 스스로 만들어 흉액은 모질고 사나운 웅수입니다. 피할 줄 모르니 그물에 몸이 걸려 간과 뇌가 땅바닥을 칠하게 된다. 죽는다는 뜻이죠. 분화방 초파리, 반딧불이, 하늘소, 바루사리, 말똥구리 등이 걸려든 이유들입니다. 세상은 성강의 시절이 아니어서 성강의 시절은 편안한 시절입니다. 태평성대죠. 형벌을 놓아두고 쓰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편안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 여기서는 거미가 벌레를 잡는 행위를 형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설득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사람은 신선이나 부처가 아니어서 소찬만 먹을 수 없다. 소찬은 하는 일 없이 먹음 또는 가벼운 음식입니다. 고기, 기름진 음식이 아닌 가벼운 음식만 또 먹을 수 없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저들이 그물에 걸린 것은 곧 저들의 잘못이지. 내가 그물을 쳤다고 하여 어찌 나를 미워한단 말인가. 자, 걸린 자들 욕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또 그대가 저들에게 어찌하여 사랑을 베풀면서 나에게만은 어찌하여 화를 내고 나를 회방하면서까지 도리어 저들을 감싼단 말인가. 잘못된 것을 편드는 이자의 공평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이죠. 요즘도 뭐 우리 대통령도 공평한 세상, 공정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레들의 속성을 들어 이자에게 항변하는 금입니다. 길이는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고 봉황은 유인할 수 없는 것이니 이건 대꾸법이 되네요. 기린과 봉황은 군자입니다. 그죠? 도를 알아서 죄를 지어 구속됨으로써, 도를 알아서, 군자는 벌레와 대조되는 존재고요. 군자가 되려면 도를 알아서 구속되어서 재앙을 입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군자가 되려면 도를 알고 잘못을 하면 안 되니,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 탐각하고 힘쓸지어다. 스스로 공부해라. 이래야겠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팔지 말고, 그대의 재주를 자랑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읽으니까 제가 참 부러워지네요. 이름도 팔고 있고, 재주도 팔고 있고, 이욕으로 화를 부르지 말고, 재물에 목숨을 바치지 마라. 경박하거나 망령되이 굴지 말며,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며, 땅을 잘 가려서 밟고, 떼어 맞추어 오고 가야 한다. 정말 명문장이네요. 이욕은 이익을 탐하는 욕심입니다. 거미가 이자에게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더 큰 거미가 있느니 그 그물이 나보다 천배, 만배가 될 뿐이 아니다. 더큰 거미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존재죠. 더큰 거미가 있어 있겠네. 니도 그물에 걸려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른 삶에 대한 거미의 충고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자가 이 말을 듣고 지팡이를 던지고 달아나다가 세 번이나 자빠지면서 문지방에 이르는데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서야 몸을 구부리고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 거미의 훈계와 충고를 들은 이자가 놀라고 당한 모습이죠. 거미의 충고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놀란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에 자물쇠까지 채운 것입니다. 거미는 그 시를 내어 다시 처음과 같이 그물을 치고 있었다. 여기 사람은 당황해서 이렇게 방구석에서 꼼짝 못하는데 거미는 여유롭죠. 거미의 행동을 서술하여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했습니다. 거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자의 달아남입니다. 상당히 참 발성거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오전수필, 한문수필이고요. 성격은 교훈적이고 비판적이고 경세적. 경세적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준다는 뜻입니다. 주제는 인간 세태에 대한 비판과 경계입니다. 특징입니다. 거미를 통해 도리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을 비판하고 혼자의 도리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도리를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숭들의 살에 벌레들을 열거하여 잘못된 인간 유형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의인화한 우의적 표현 또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인 범위에 대한 개성적인 생각이 드러납니다.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거미는 부정적인 대상인데 이 거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추의 방식과 서리법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